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신경 써주고 잘해주고 애써주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어봤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인간관계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텐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당신을 필요할 때만 찾을 뿐 당신을 소중하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헛된 에너지 낭비를 쓰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자주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 속으로는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사람인데요. 물론 왜? 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거나 안 좋은 사람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왜? 라는 말은 누구나 저 역시도 어느 상황에서든 생각하고 쓰니까요.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사사건건 당신이 의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에도 왜? 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는 사실 여러분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대단히 의심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하면 당신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일지라도 상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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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온다면 그 상대는 사실 여러분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나요? 그건 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쓰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제품을 쓰거나 어떤 걸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죠. 반대로 속으로 별로 내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라는 질문을 두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과는 최대한 닮아가려. 그런 반면 싫어하는 대상, 본능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상과는 최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두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의 인스타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쓰는 제품들, 그 무엇을 같이 쓰고 알고 싶어서예요. 반면에 범죄자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범죄자들과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발견하고 말하고 싶어해요. 저 사람은 A네, 나는 C, D, Z인데.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사람,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라고 질문을 반복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확실히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당신과 최대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좋아하는 상대에게 하게 되는 물음은 무엇일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쓸까이지? 왜? 어째서가 아닌 거죠. 당신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이해 가능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당신은 단지 그게 하고 싶어서 무심결에 했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당신이 말 실수를 안 했는데 말 실수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만드는 게 주특기죠.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 한 말이나 행동만 가지고 트집 잡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나중에 둘이서 혹은 당신한테 연락으로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을 수 있고 당신이 단지 좋아서 산 거에 대고 너 그런 건 왜 사는 거야? 너 왜 그런 건 왜 쓰는 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라고 하지만 이런 건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왜?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니까요. 사실 이런 사람은 그저 당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납득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나갈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또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내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에게 연락하고 또 당신이 힘들어질 때는 얼마든지 무심하게 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 허탈함과 씁쓸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간관계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과의 서열에 있어서 자기가 위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려 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서열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아니면 분명히 하고 싶을 때 강자는 약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사소한 걸로 트집 잡아서 설명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대에게 넌 내 아래야 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하려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작업인데요. 상대에게 왜 그런 건데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상대방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구하는 건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계속 공연한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요구한 그 아래 서열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상대가 원하는 대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설명을 하게 만든다는 건 상대가 자기 영역 안에 당신을 계속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당신의 영역에 일단 들어와서 당신 집에 나뭇가지 하나 아무렇지 않게 꺾는 행동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왜? 라고 자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왜? 왜? 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은 대놓고 싫어하거나 대놓고 좋아하지 말라거나 대놓고 사이 나쁘란 건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거리를 두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여러분한테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애를 써봤자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당신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서열을 구부짖는 것밖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것보다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자신보다 서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사람과는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쓸수록 심리적 좌절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왜? 라는 말을 하게 되는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왜?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경계하고 있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이 왜 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여러분에게 왜? 라고 말을 하면 굳이 상대에게 친밀한 상대, 순한 상대인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왜? 라는 관계를 어느 정도 놓아두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애를 쓰고 잘해줘도 심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경계하고 있거나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그 신호를 계속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감을 느낄 상대가 주로 당신이 하는 굉장히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이도 왜?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애정이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너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넌 무엇을 좋아해? 넌 무엇을 했어? 넌 무엇을 좋아해? 이렇게 무엇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는 너 왜 거기 있어?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왜 태어났어? 이런 느낌? 강한 공격적으로 할 때 그런 느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